많은 스타분들을 만나서 뭐 그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우리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모두 물어볼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 주인공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과연 오늘 주인공 누가 될까요? 창욱 씨 글이 떠 있는데 OST 녹음하러 녹음실을 왔다고 하네요. 목에 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러네요. 반응이 오긴 올까요? 와야 되는데? 왔어요! 떨려. 2분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? 짠! 나팔했습니다. 뾰로로! 같은데? 있어야 되는데? 창욱 씨! 창욱 씨? 안녕하세요! 서프라이즈! 안녕하세요. 서프라이즈! 진짜로. 진짜 네, 오셨네요. 진짜 왔어요. 네. 안 올 줄 알았어요? 뭐, 네. 그, 이렇게. 직접 올 줄 몰랐어? 이거 첫 번째 비결 첫 네, 번째 사장이요. 비결 네. 아 감사합니다 네. 오 네 사탕 되게 잘 씹어 먹네요 네 이가 튼튼해요 튼튼해요 네 어때요 목소리 이렇게 아 해봐요 아 시원해요 요즘 대세잖아요 사실이에요. 사실일걸요? 네, 제가 기사 그래요?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뜨던데. 어때요? 요즘 인기가 좀 실감이 돼요, 또? 사람들이 좀 많이 미워해요. 미워해요? 네. 네, 너무 미워해요. 제가 맡은 역할이 좀 이제 슬슬 당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통쾌하대요. 이나가 당해서. 아니, 그러면 본인은 네. 실제로 나쁜 남자 아니면 착한 남자? 저는 나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완전 귀염둥입니다. 아 정말 애교가 많아요? 네. 그냥 막 뭘 하진 않아요. 하진 않는데 그렇게 막 무뚝뚝하고 차갑진 않은 것 같아요. 다정하는 스타일을 네. 봐요. 착한 여자 스타일 좋아해요? 아 착한 여자 너무 좋죠. 연예인으로 네. 봤을 때 저런 스타일 되게 예쁘고 약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다? 홍다미 씨요? 일단 너무 밝잖아요. 되게 밝. 그러니까 저는 좀 밝은 여자가 좋아요. 아니 다미 씨만큼 저도 밝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럼 어때요? 카메라 좀 꺼주세요. 좀 맞을 것 같아요. 요게 제 두 번째 비결이에요. 원래는 물에 타 먹어야 되는데 강하게 먹고 강하게 써야 되니까. 그냥요? 응, 그냥 한 숟갈 먹어보는 걸로.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, 이거? 원래 많이 먹어야 강하죠. 그래요? 한 입, 이렇게. 이렇게도 쉽게 내 가슴 속에 찾아와 아무리 애써도 지을 수가 없는 그대의 사랑이 흘러내린 눈물로 가슴을 채운다 원래 잘하네요 원래 잘해 이게 뭐죠? 뭘 것 같아요? 아
생강? 생강. 네, 생강차. 먹어보고. 알겠습니다. 맛있나 맛없나. 아, 맛있네요. 어, 원래 네. 몸에 좋은 건 이런 맛이에요. 네. 짜잔! 짜잔! 아니, 날계란이요. 날계란. 네. 어른들이 괜히 먹는 거 아니거든요. 해볼 수 있겠어요? 아, 됐어요? 아, 됐다, 됐다. 네, 됐네요. 잘 쓴다. 아, 예, 이거. 어때요? 목이 뻥? 네,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. 그래요? 도레미파솔라시도. 네, 뭐 확인은 안 되지만 네, 목이 많이 편해진 걸로. 어떤 게 가장 좋던가요, 창욱 씨는? 저요? 죽염 그 물로 각을 하는? 고전적인 방법, 그럼 또 등장해줘야죠. 내 고전적인 방법. 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. 그쵸. 섹시 표정 보여달라는 건데. 섹시 표정이요. 이거 해드릴게요. 너무 어색하니까, 너무 어색하니까, 이렇게 할게요. 자, 아, 너무 부끄럽다. 저도 부끄럽네요. 네. 하나. 아유, 어떡해. 하나, 둘, 셋. 제 빨리 움직이시죠. 남의 점수 올려주게 생겼네 지금. 아니, 그러니까. 난 되게 잘한다. 전 진짜 못해요. 생각을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야, 못하겠다. 네, 못하겠네요. 한 번만 더 봐요. 네. 네. 아,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. 다음. 어! 가능합니까? 창욱씨 가능하겠습니까? 얼굴이 벌써 빨개졌어요? 모르고 있어. 그래, 마음껏 골라봐요. 어떤 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.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. 아니, 이거 질문지를 다 봤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코믹댄스 아니면. 네, 네. 아, 뽑았어요? 네. 다 뽑았습니다. 자,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가 나왔어요. 간단하게 뭐 한 소절만 불러도 좋아요. 되죠? 그보다 그대가 술보다 그대가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. 그대를 생각해 긴 밤을 지새다. 떤다 떤다 떤다. 이 밤도 떠나보내요. 어. 네, 잘하는 사람처럼 해주세요. 네. 그보다 그대가 술보다 그대가. 첫 번째 질문이에요. 창욱 오빠 언제부터 맞췄어요? 글쎄요,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. 아, 글쎄요, 그냥 멋졌다기보다는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극이나 드라마 안에서나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, 저를. 연기를 하면서 화면에 담겨지면서 좀 멋있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닐까. 형이 좋아한다고 해서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만 여자분한테 선택을 못 받으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. 네. 실제 경험은 있어요? 그렇게 큰 삼각관계는 없어봤어요. 네. 있으세요? 네. 악역이 힘드나요? 착한 역이 힘드나요? 이번 역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화내고 계속 눈물 흘리고 막 계속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런 장면들인데 지루하지 않게 완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착한 역할 할 때는 사실 너무 답답했어요. 아, 이 정도까지 되면 내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참아? 그러니까. 네, 그래서 너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, 동의할 때.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이런 역할 하고 싶다.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항상 열심히 하고 고민하겠습니다. 그래.
그리고 뒤돌아서서 자 이제 어떤 역할? 네, 멋있는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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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가 열심히 하는구나. 이렇게 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행복하세요. 네, 건강하시고요.